자, 룰렛은 돌려서 랜덤으로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본격 사행성 음악 감상 코너 칼투 응감회. 자, 오늘 이분 오랜만에 나오십니다. 날씨가 화창한데 간혹가다 비가 딱 내리는데, 예, 일요일에 비가 왔었잖아요. 바로 이 친구가 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아, 이렇게, 예, 연결을 시켰다고. 아, 예. 촉촉한 비가 내렸었잖아요. 작가분들이 천재시네요. 예. 자, 오늘 아까 뭐 제가 장난삼아 같은 날짜라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담삼아 오늘 제가 이분의 홍보를 돕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경쟁 심리가 붙을 것 같아요. 오늘은 둘이서 아주. 난 아주 보는 사람으로서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저희 UV와 같은 날에 훨씬 더 큰 콘서트를 여는 현시점 UV의 최대 라이벌 It's Rain, B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날에 하는데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비는요? 아니요, 저 최근에 이제 유부 형들 두 분 모시고 제가 컨텐츠를 같이 찍었어요. 아, 그래요? 저 이제 너튜브 컨텐츠 채널에 나와주셨는데. 네. 아, 유부 방? 네. 어. 이제 거기서도 우연하게 날짜가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 저는 크게 신경 안 썼는데 형들이 오히려 신경 안 쓴다면서 굉장히 신경이 쓰고 디테일하게 있죠. 예민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촬영하면서 알았던 거예요, 같은 날. 아, 네. 그래. 그래서 농담 삼아 저희가 같은 날이야? 아, 미안해 이랬는데 진짜로 의아하게 왜요? 아니, 그래서 제가 심지어 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형 저희는 결이 다르잖아요, 제가 이랬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2주 남았는데, 네, 6월 8일 9일 공연을 해요. 6월 8일 9일 올림픽 공연. 올림픽홀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올림픽홀이면은 거의 4천석? 5천석? 네, 그 정도 됩니다. 3, 4천? 뭐 3, 4천? 네, 그 정도 되는 거 같아요. 2회? 네.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합니다. 예, 하면, 네. 거의 8천석 가까이 되네요. 네, 한 6천 7천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왜 점점 늘죠? 아니, 좀 지금 줄였죠. 왜냐면 요즘에는 스탠딩이 조금 위험해가지고. 아. 네, 그리고 저는 조금 공연이 길어서 이제 앉아서 보는 걸 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하. 네네. 스탠딩이 생각보다 이게 보는 것도 쉽진 않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한두 시간 이렇게 보는. 예예예. 예, 예. 근데 저 표는 다. 네, 지금 다 나갔고.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저 오늘 사실 왜 나왔냐면 지금 콘서트 말고 드라마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드라마 얘기를 좀 위주로 해달라. 아, 이미 콘서트 얘기는 끝났다, 너는. 아니, 그럼 사실은, 나는 뭘 하라는 거야? 아니, 너랑 이게 대결 구도로 지금 온 건. 아니, 사실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사실 좋은 좌석은 이미 다 나갔고요. 아.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뒷자리에는 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오실 분들은, 네, 6월 8일 9일이니까요. 예. 네, 예매하셔서 오시면 되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또 좀 드라마를 위주로 또. 네. 예, 드라마는 뭐 천천히 얘기하시면 되죠. 아, 그럴까요? 예, 네, 여기 속이 타는 사람이 하나 있어. 이 친구 또 표를 더 팔아야 돼 갖고요. 예. 네. 신나라님께서 미친 어깨 봐봐 태평양이다라고. 아, 네. 네. 어깨하면 또 비죠. 아, 이게 내세울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요. 네. 근데 운동을 뭐 한 20년 넘게 하셨어요. 예. 저는 운동을 요즘 매일 하는데, 아, 하면서도 그 생각은 들어요. 너무 좋은데 왜 그런 거 있죠. 극과 극으로 너무 좋은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아. 막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귀찮아요. 하기 싫을 때. 아, 귀찮아? 매일 귀찮아? 매일이 귀찮은데, 일단 헬스장으로 가면 하나를 시작하면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다섯 개, 열 개가 되니까 운동이 끝나요. 어. 그럼 또 개운하거든요. 하고 나면 또 그 맛에 가는 거니까. 아, 예. 그렇지. 근데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다팩몰이라는 아이디로. B 씨. 예. 도대체 언제쯤 늙을 건지 좀 알려주세요. 늙을 계획 좀 발표해 주시죠. 아니, 이미 많이 늙어 있고요. 이미 많이 늙어 있고. 근데 나이가 들었다는 걸 좀 실감할 때가 있어요. 아, 저 완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안무가 이게. 네. 그러니까. 아니, 강도가 세잖아. 네. 이틀 전에도. 제가 연대 축제가 있어가지고 아카라카. 네, 아카라카 공연을 하고 왔는데. 어. 이제 혼자 한 뭐 한 6곡 정도를 하고 왔어요. 근데 하고 났는데 이제 관절이 조금. 아하. 유독 또 그날이 비가 와가지고 비관절. 네, 아프더라고요. 비관절이. 비가 비 때문에. 네, 비관절이. 아니, 근데 아까 여기 라디오 오는데요, 출근하는 길에. 저 멀리서 엄청 이렇게 다리가 섹시한 분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뒤로 이렇게 돌아 계시길래, 어우, 되게, 야, 저는 바지를 안 입은 줄 알았어요. 나도 되게, 아까 여기 들어오는데 얘가 왜 이러고 들어오지? 아, 근데
근데 그래서 되게 스타일리시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류지영인 거예요. 어, 류지가 빨간 양말에다가 아니, 그 전에 아니 다리가 너무 예뻐. 보셨어요, 여러분? 그 전에 앞전 상황이 이제 시간차로 한 10초, 20초 상황이었는데 앞전 상황에 여기 기자분들이 많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유명한 분이 오시나 보다 하는데 막 저를 찍으시는 거예요. 미지 씨 여기 좀 봐주세요. 나는 아닐 텐데 하니까 10초 뒤에 비가 오더라고요. 그 내가 연습 리허설이었었나 근데 다행히 또 같이 한번 포즈 취해달라고. 아우 좋네. 아니 좀 잠깐 일어나서 좀 보여주세요. 네. 다리 좀 다리. 어, 다리 진짜 한번 보여주세요. 무슨 라디오에서 다리를 아니, 보여줘. 다리 좀 보여줘. 아니 보여줘 오늘. 아니 그리고 아이 저 봐요 다리가. 아 다리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요? 날씬하고 오 쉽지 않은 저런 패션 소화 능력. 아니 그리고 일단 양말에. 정말 잘 태웠어. 어. 약간 까무잡잡하게 잘 익었죠. 네. 아 제가 태닝은 사실 오래 해가지고 한 4년 넘게 해서 털 양도 적당해요. 아, 털 양이요. 아, 내 털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는 거지. 와, 우리 뭐 요 질문 있네. B 씨가 따님 운동회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달리기를 했는데 아빠 달리기에 참여를 했는지 궁금해요. 아 여기서 저 얘기 들었는데 엄청 경쟁하고 왔더라고요. 잠깐만요. 이거는 거의 모르는 얘기인데 어떻게 아셨지? 작가분들이 우리 방송 놈들이 철저합니다. 뒷조사를 하나? 예예. 예, 예. 어 희한하네. 아니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나중에 자녀가 그러니까 제 아이가 생기면 무조건 운동회 하여튼 특별한 날은 다 참석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어, 좋죠, 좋죠. 정말 열심히 운동도 하고 어. 멋있는 아빠가 되기 위해서요. 어. 근데 운동회를 참여했죠. 어. 네, 해서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 네. 아빠 달리기 대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졌어요. 졌어? 아, 졌어? 네. 아, 비가 졌어? 아니 그게 되게 재밌는 일인데 어떤 아빠인데? 그게 아니라 아니 누가 봐도 약간 비주얼은 저희가 이기는 쪽이었거든요. 그다음 뭐냐면 그 백지영 씨의 남편 어어. 정석원 배우님. 아 그분. 그다음에 장윤주 씨의 남편분인 어어. 또 분이 나왔어요. 예, 예, 예. 키가 일단 등치가 다 저만하고. 어. 그럼 그럼. 그리고 심지어 정석원 배우는 어. 그 특수부대 출신이잖아요. 아 그지 그지. 네 예, 예, 예. 수색대 출신. 어. 네. 그래가지고 이건 누가 봐도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몸을 살짝 살짝 풀고 있었어요. 근데 나란히 셋이 달린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아이 어른 아이 어른 아, 이렇게 같이? 바톤 터치를 해요. 근데 심지어 저희가 이기고 있었어요. 어. 네. 근데 네. 거기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개주는 졌어요. 어, 개주만 진 게 아니라 줄다리기도 이겼어요. 아, 줄다리기 이겼어. 줄다리기 이겼습니다. 그 자존심상 1대 1이에요. 아. 네. 근데 역시 힘 쓰는 건 예, 예. 저희가 잘하더라고요. 네. 어 달리기 아니 근데 그게 다른 선생님들도 엄청 운동을 잘하신대. 아, 그렇구나. 네. 네. 대부분 아빠 달리기 하면 자빠지거든요. 아니 근데 얼굴을 갈아요. 골절상이라든지. 네. 저는 이 운동회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아이들을 위한 운동인지 그럼 어른들의 어. 어떤 경쟁심을 부추기는 어떤 체육대회인지. 그러면 오늘은 콘서트 얘기하지 말고 운동회 얘기를. 아니 그래도 콘서트 얘기는 해야 됩니다. 콘서트보다 드라마 얘기를 더 해야 되고요. 아, 할 네. 얘기가 많았네 오늘. 네, 이거 드라마 얘기 끝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털고 가야. 어, 어. 네, 여러분들 디즈니 플러스에서요. 7월 3일 날 화인과 스캔들이라고 네, 각종 스릴러, 뭐 정치, 그리고 어떤 치정. 네, 다 나와. 러브 스토리. 다 들어갔어. 종합 선물 세트. 아주 버라이어티합니다. 디즈땡에서 이제 네. 나올 예정이고. 디즈땡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미 네. 하셨잖아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좀 요즘에 방송 많이 안 하시나봐요. 아니요 요즘에 하도 쉬다 보니까 감이 좀 네 감을 좀 잃었습니다. 아 어, 김성현 씨가 아 그냥 운동회 얘기해요. 그게 더 재밌는데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참 진짜. 네, 예. 네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운동회 2 얘기를. 그리고 운동회 썰을 어디서 한번 풀으세요. 네네 네, 네, 그럴게요. 예. 그래도 아직 남은 표가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9년 만에 열리는. 와 9년 만이구나 단독. 네, 네 단독 콘서트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제목. 제목이 어떻게 되죠? Still raining인데요. Still raining. 네네. 이게 아직 비는 내리고 있다. 네, 어, still raining. 이런 뜻인데. 비는 내리고 있죠. 네. 그래서 한 두 시간 좀. 공연 포스터. 네. 공연 포스터입니다. 네. 그래서 한 두 시간 반 가까이 이제 공연을 하는데요. 굉장히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내용이 계속해서 그러면 좀 쉬어서 천천히 가는 경우도 있고 할 텐데 계속 달리시는 거예요, 공연? 아, 예전에 제 공연은 어떤 식이었냐면 9년 전에. 네. 숨도 못 쉬게 시 작가 함께 동시에 계속 춤을 추면서 끝까지 호흡을 막 이렇게 막 약간 진짜 우리가 하는 얘기로 이제 막 쫀득쫀득하게 했다면 이번에는 일단 말이 많아요.
그리고 아, 예전보다는 말이 많아졌고. 네. 그리고 지우디가 예전보다 말이 많아졌어. 여기 생방송 올 때마다 수다 엄청 떨고 가거든요. 아니 그리고 네. 너 조격기 아직도 갖고 있니? 아 있어요. 조격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격하셔야 돼요. 아 그 얘기했던 걸 조금 마지막으로 예, 말씀은 예. 어찌됐건 이번 거는 좀 말도 많고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아, 좋지요, 띄우는 거거든요. 아 소통. 네 그렇게 해서 음악을 조금 많이 바꿔놨어요. 그래서 소통하는 콘서트다. 아, 소통 콘서트. 근데 네.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데 SNS에 공연 공지와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네. 춤으로 끝을 볼 예정이다. 뛰다가 호흡 곤란이 올 예정이다. 뭐예요? 비주얼은 마지막이 될 예정이다. 공연 뒤 병원 예약이 예정이다. 노래도 잘할 예정이다. 제가 이거 사실 정말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네. 제가 달아올랐을 거 아니에요. 달아올랐겠죠. 저는 사실 공연보단 한풀이에요 지금. 거의 한 9년 8년만 아니 그러네. 그러네. 2020년도에 저 공연을 준비하려고 아. 딱 조직까지 짜놨다가 코로나 이 팬데믹이 터지는 바람에 아. 코비드가 그러면서 끝났거든요. 2015년에 했던 공연인데 2024년이니까 지금 9년 만에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9년 만에 공연이 됐는데 제대로 한풀이 해야 되겠네 진짜. 네 그래서 몸도 몸대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춤은 끝을 볼 예정이고 진짜 병원은 예약을 해놨어요. 오, 그렇게까지? 네 몸에 좋은 걸 좀 맞으려고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관리하면서 해야죠. 콘서트 때는 다른 게스트분들도 게스트. 아 사실 이번에 정말 제가 감사한 게 사실 제 콘서트는 게스트가 없었어요. 근데 네,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어 게스트 있어요? 네 제가 게스트를 이분께 살짝 여쭤봤는데 8일 9일 어떠세요? 그랬더니 야 그냥 둘 다 갈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UV 아니에요 UV? 우리 콘서트가 있는데 아니 형들 콘서트가 있다고요.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둘이 서로 이렇게 네. 저희 잠깐 비 콘서트 게스트 좀 갔다 올게. 아니 UV 콘서트에 게스트가 많이 나오니까 한 두세 명 연달아 세워놓고 갔다 오면 되잖아요. 아 공연 당일날요? 아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우리 싸이 형님이 아 네, 아주 그랬어 투쇼 다 나와주시기로 했어요. 네 그럴 말도 한 게 하지. 늘 또 싸이 형 공연에 함께 도와주시고 맞아. 해주셔서 네 사실 제가 이걸 위해서 훈폭쇼를 한 10년간 그래 계속 그러니까. 게스트 갔잖아요. 네, 10년간 투자를 했거든요. 예, 예. 사실 이번에 또 가야 됩니다. 네. 여름에 또 가야 되죠. 아, 가야 돼요. 전 그냥 준비가 돼 있어요. 아, 너무 죄송한데 사람들은 지금 다른 거에 관심이 좀 가시는데 김미선님께서 그래서 운동회에서는 이기인 아빠가 누구였나요? 이게 운동회 얘기를 궁금해 죽겠네. 왜 자꾸 얘기를 하시는 4005번님. 거예요? 4005번님 그래서 체육대회에서 달리다가 자빠지셨나요 혹시? 저는 안 자빠졌는데 이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분 자빠지신 분한테 조금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누군가가 넘어지셨군요. 어? 아까 그 말씀하신 두 분 중에 한 분이 자빠져. 두 분 자빠져... 중에 한 분이에요. 50% 확률이네. 두 분 중에 정석원. 나중에 우리 정석원 배우님이 나오면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아니 그분은 아니에요. 아... 그분이라고 단정짓는 건 아닙니다. 아... 그분이 아니면 나머지 한 분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분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럼 너예요? 아니 여기는 무슨 취조받는 느낌이 들죠? 네, 이게 진짜 넘어지신 분이 계셨네. 아, 그러니까 자빠진다. 진짜 저도 아빠 달리기 6년을 달렸거든요. 네. 근데 다 1등했다 나는. 와. 공책 12권 받았어. 근데 아빠들 조심해야 돼 진짜. 맞아요. 네. 조심해야 돼. 요즘 공책 나눠줍니까? 저 때는 공책을 나눠주던데 우리 아들 때는. 1등하면 공책 도장 찍어주고. 저 어렸을 땐 볼펜 나눠줬어요. 예, 참 잘했어요 이렇게 찍고. 어 맞아 맞아. 예, 예. 이번에 뭐 받은 거 못 받았죠. 이제 못 이겼으니까. 줄다리긴 이겼잖아요. 아니 그날 이상하게 MVP를 뽑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최종승으로 그러니까 백팀 청팀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팀전으로. 예, 예, 아, 예. 그렇게 하면 개인전이 아니고. 네. 아 운동회 얘기가 참 재밌네요. 그래서 MVP는 아니 이 얘기 저 왜 자꾸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네, 운동 아니 거의 다 왔어요. 아 거의 다 왔어요? 네. 아 이건 털고 가야겠다 빨리. 네. MVP는 MVP. 확실히 저희는 아니었습니다. 아 네. 저희는 아니었어요. 아 속이 다 시원하네. 네. 네. 1572님이 콘서트에 가면 운동회 얘기를 들 수 있나요? 해줄게. 야 해줄게. 1572 누구야? 해줄게요. 와 콘서트, 그럼 와 해줄게. 콘서트 무대에 박이 있나요? 아주 박 해놓을게요. 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네. 망했들한테 오재미 하나씩 주고 박다트리기 박다트리기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8년이다! 아니, 그럼 박 안에 내가 있으면 되겠다. 어 좋다. 어. 딱 던져가지고 터지면 내가 등장이야. 등장. 야. 근데 이 중요한 시간에 꼭 이래야 됩니다. 자 이제 뭐 저희는 충분히 운동 얘기를 잘 빨아먹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콘서트 얘기하러 2부로 넘어가요. 아 벌써요? 예 1부가 끝났어요. 아 이게 되게 극단적이네. 2부에서 만나요. 3부에서 만나요. 2부.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자, 걸투근감의 비를 모시고 2부임을 엽니다. 자,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운동의 얘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송윤정님께서 그렇다면 박이 안 터지면 BC 콘서트에서 BC는 못 보는 건가요? 예. 네, 못 봅니다. 예, 김지영 씨. 콘서트 드레스 코드는 청군 백군인가요? 아니, 근데 정말 이럴 거면 내년에 오세요, 그냥 운동회로. 아니, 이거 해도 돼. 김지영님, 콘서트 드레스 코드는 청군 백군인가?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 예. 이거 그러면 청군하고 오세요. 권지현님께서는 그래서 그 체육대회가 6월 8일에 올림픽 공원에서 한다는 거죠? 이분은 진짜 너무 좋네요. 네, 맞습니다. 6월 8일 이틀 동안 운동회가 열립니다. 예예. 네. 예. 어떻게 보면 운동회죠. 같이 막 뛰면서 같이 하는 그쵸. 거니까. 예. 자, 걸투근감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남은 30분 동안 BC의 콘서트를 홍보를 하면 좋겠지만 걸트응감회에서 마음대로 홍보할 수가 없고요. 8일 9일에 BC의 6월 8일 9일에 콘서트와 더불어 좋은 공연과 행사들이 많이 전국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UV 콘서트를 비롯해서 각종 그 지역 축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림판에는 BC의 히트곡들과 UV의 히트곡 그리고 각종 지역 축제들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돌림판을 돌려서 BC의 노래가 나와야만 콘서트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거. UV 노래가 나오면 저희 콘서트 이야기도 해도 된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 뭐 119 안전문화 축제, CRC 문화 마라톤 축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축제가 되게 많네요. 예. 직접 돌리 직접 우리 네, 한번 BC가 한번 네, 직접 돌려보시면 BC의 노래가 나오면 노래도 듣고 공연 홍보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 과연 어떤 노래 어떤 게 나올지. 오! 최고의 선물 나왔습니다. 최고의 선물. 야, 이 노래 진짜 좋은 노래인데. 아, 좋죠. 야, 바로 나오네. 자, 이게 2017년에 어떤 곡이죠?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이거 이 곡이 싸이 형님이 선물한 곡이죠. 네, 선물해 주셨고 작사를 제가 일부 참여했고. 네, 그래서 사실 네, 뜻깊은 가사죠. 네, 그 제 가족분. 그러니까 우리 네, 그분에게 사랑에게 바치는 네, 노래. 그렇죠. 뭐 사랑의 세레나데 같은 그런 곡이었는데. 네. 굉장히 좀 뭐랄까요? 프로포즈하기 좋은 노래죠. 그러니까. 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박명수 씨의 바보에게 바보가에 이어 찐 프로포즈송으로 많이 바보에게 바보가 아 네. 진짜 야 아니 밸런스 게임을 하실 때 네. 이제 100억 벌기 대 같은 분과 다시 결혼하기 이런 질문을 많이 네네 네. 유일하게 두 개 다 해내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다 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와. 싸이 씨가 그냥 부탁을 해서 이 노래를 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선물로 준 건가요? 선물이죠. 결혼 선물 같이 주신 거고. 그리고 이런 노래를 하면 좋겠다. 뭐 그런 아이디어를 좀 주셨어요. 네. 언제 두 분이 처음 만나셨던 거죠? 싸이 형이랑요? 네네, 친하게 이제 지내신 게. 꽤 오래전입니다. 이걸 거슬러 올라가자면 제 데뷔 전이에요. 진짜? 네. 데뷔 전이에요? 00년도, 2000년도.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 진영이 형이 1위 하고 나서 네. 난 여자가 있는 데라는 곡으로 네.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에서 네 아 뒤풀이를 하시다가 아~ 그 당시 맞아. 클럽은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클럽이었어요. 그렇죠. 네. 아니 그 당시 클럽은 당연하게 뒤풀이를 거기서 하는 쫑파티는 무조건 쫑파티는 다 나이트클럽에서 네, 네. 했어요.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간 겁니다. 예, 예. 그렇잖아요. 제 스승님이신 예, 네, 그분이 이제 또. 초청해서 온 거니까 아 그렇죠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거야. 네 거기서 굉장히 웃긴 일화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얘기하면 오늘 한 시간이 모자라고요. 네 이건 나중에 또 불러주시면 그때 아 그러면 BC를 좀 고정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셔야 될 것 같으니까 운동회 얘기 한 번 첫 만난 얘기 한 번 나이트클럽 얘기 한 번 그냥 이럴 거면 출근을 하게끔 월급을 좀 주시면 네 고정으로 예. 이쯤에서 좀 유치한 질문 하나 나왔는데 싸이 씨 박진영 씨가 물에 빠지면 누굴 구합니까?
나 정말 유치하지만 듣고 싶다. 야, 둘 다 수영을 못해. 하나만 구해야 돼. 이거 작가님 아이디어일까요? 그래놓고 얘기 좀 해야겠네. 아니 뭘 이런 것까지 음향효과까지 줘요. 5, 4, 3, 2, 1. 아, 전 진영이 형 구하겠습니다. 싸이는 돌아가셨습니다. 네. 아, 이것도 기사에 물에 빠졌습니다. 비 박진영 싸이 물에 빠지면 박진영만 구해내. 아, 아니 비 아, 또 이러면 비 물에 빠진 싸이 구하지 못해. 뭐 이런. 아, 그러니까요. 저 구하지 못해. 아, 씨, 진짜 이건 안 돼요 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건 예. 이거는 네. 뭐 물어보는 자체가 사실 유치한 그렇죠. 거였었고. 아, 자, 그러면 비 한 번 더 돌려주세요. 네. 네. 예, 예. 최고의 선물 노래를 또 나왔고요. 어, 살살 돌려. 네. 아. 네. CRC 문화 마라톤 축제. 아, 축하드립니다. 네. 마라톤 축제가 있었고요. 정말 전국의 축제를 이렇게 다양하게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비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진수 씨가 이거 하나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RC 문화 마라톤 축제고요. 6월 8일에 의정부 종합운동장에서 이봉주 임춘혜 님과 함께하는 CRC 문화 마라톤 축제가 열립니다. 이봉주 임춘혜 씨의 사인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같은 시각 네, 서울에서는요. UV와 네, 비가 네,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알고만 계세요. 자, 마라톤 이야기를 잠시 나눠볼 텐데요. 마라톤 얘기를 왜 해? 아니 이거 돌려 나왔잖아. 아니 잠깐만. 아, 돌려서 나왔잖아요. 아니 진짜 잠깐만. 날 왜 부른 거야? 평소 마라톤에 대해서 아니, 마라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평소 마라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마라톤은 중요합니다. 예. 예. 네, 마라톤, 인생 같잖아요, 그죠? 아니, 마라톤은 여러분 뛰어야 돼요. 몸은 써야 돼요. 네. 자, 마라톤 삼행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 마라톤에 라 라송을 부르며. 어, 라송을 부르며. 마라톤 하면서 라송을 부르며. 톤. 톤. 와, 톤은 도저히 안 나오는데. 어, 톤. 톤. 톤을 많이 톤을 벌자. 잘 잡아, 예, 톤을 잘 잡아서 띄워주세요. 이게 톤을 많이 벌어요. 부르면서. 예, 예.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게 예, 끝이에요? 네. 예, 예. 잘했어요. 뭐 사실 저희가 뭐 마라톤 얘기해서 얼마나 웃음을 찾겠습니까? 지역 축제를 이렇게 골고루 홍보해 준다는 것은 네. 진짜 좋은 거죠. 비시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럼요, 그럼요. 네.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 뮤직님 한번 돌려주세요. 그래, 그래. 네. 뮤직 한번 더 돌리죠. 자, 뮤직이 저 반대도 돌아가요? 네, 반대로도 돌아. 나 왜 계속 불편하게 거꾸로 돌린 거야? 오! 아, 안녕이란 말 대신 아, 잘 뽑았어. 에이, 정말 아. 좋아하는 노래인데 아. 비를 잊게 만들어준 노래라고 맞습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안녕이란 말 대신 야우. 노래 들으면서 아까 마지막 질문 하나 그거 예, 이정호 님께서 물에 빠지면 이봉주 대 임춘혜. 마라톤 축제에 오시는 두 분 중에 예. 아, 제가 그래도 사실 그냥 이봉주 선생님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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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임춘혜 선생님 미처 구하지 못해. 예, 미안합니다. 임춘혜 선생님. 예. 어, 이 노래가 2002년에 네. 그렇죠. 2002년 데뷔곡입니다. 아, 네. 원래는 사실 나쁜 남자라는 데뷔곡이 있었는데 있었잖아요. 월드컵 때 같이 나왔어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아. 그래서 분명히 진영이 형이 우린 절대 성적이 좋을 수가 없다. 아, 근데 갑자기 16강이 들어가더니 오. 8강, 4강을 가는 거예요. 형이 굉장히 반성을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곡을 바꿨는데 이게 잘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 했던 이 노래가 첫 1위 곡이었다고 합니다. 네, 제 첫 1위 곡입니다. 야, 너무 좋았어, 이 노래가. 이게 B씨가 소속사를 오히려 설득을 해서 후속곡을 활동을 네, 했다고. 맞습니다. 원래는 접고 2집에 조금 아. 예, 큰일 날 뻔했네. 힘을 주자였는데 큰일 날 뻔했네. 제가 이거를 저희는 이제 이렇게 공중파를 한 바퀴 도는 거 방송 프로그램 도는 거 이제 한 바퀴를 돈다고 한 바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거 한 바퀴만 돌게끔 해달라 그래서 제가 회의 시간에 건의를 했는데 그게 바람이 잡히더라고요. 진짜 장난 아니었죠. 이 곡이 놀랍게도 유건영 씨 아 유건영 씨 곡이에요? 아, 네, 유건영 씨와 언타이틀의 네, 유건영 씨와 진영이 형 곡이에요. 아 네네. 어, 그 조합도 신기하죠. 네. 신기한 조합이긴 하네. 네. 그러고 보니까. 근데 옛날엔 두 분이서 G.O.D 것도 많이 작업하셨어요. 네. 이때 이 장갑, 모자 이런 소품들이 또 많이 네. 활용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선캡 같은 거 이렇게 쌌다고?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극과 극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좀 하고 싶어서 나쁜 남자는 진짜 나쁜 남자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좀 귀엽게 가자 그래서 이제 제가 장갑 아이디어 이렇게 민소매 티랑 선캡을 좀 써보자 그렇게 해서 이게 귀여웠어요. 네, 되게 귀여우면서 네. 노래 발랄하고 노래 운동의 느낌도 있네요. 또요?
예, 운동회. 예. 운동회죠 뭐. 네. 예. 아이스하키 장갑이니까. 와. 좋습니다. 자, 이제 또 돌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돌려드릴까요? 네, 네, 돌려주세요. 네, 자, 이번에 또 아유. 119 안전 문화 중요하죠. 예. 야, 바로 옆에 진짜 레이니즈. 제일 좋아하는 It's Raining 레이니즘 있는데. 예. 자,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행사죠? 119 안전 문화 축제 아주 중요해요. 네. 울산 광역시 소방본부에서 개최하는 울산 119 안전 문화 축제 6월 8일 9일 양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안전 장비 시험. 구급법부터 화재 대피 훈련까지 다양한 안전 지식을 배울 수가 있고요. 119 소방 동요 대회 행사도 있을 예정입니다. 네. 하지만 같은 시각에 네. 안 돼요. 8일, 9일, 아, 안 됐다니까. 아, 안 되니까?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돌려서 나와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아, 굉장히 중요하죠. 119. 119 중요해요. 안전 소방 안전 대책. 네. 아, 이거 중요하죠. 아쉽네요. 예. 네. 네, 뭐 안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얘기를 나눌 텐데. 네, 네. 운동할 때 조금 이렇게 안전하게 운동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 몸을 잘 풀어야 됩니다. 아 스트레칭이. 네, 스트레칭을 좀 해주고. 다치지 않게. 네, 그다음 발목 손목을 좀 잘 돌려주고 왜냐면 넘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가장 크게 다치셨던 적이? 아 저는 운동회 때 다친 적은 없습니다. 어. 네, 저를 잘 안 껴줘가지고요. 네. 아 그래도 뭐 이렇게 공연하시거나 혹시 뭐 그냥 실수. 공연할 때 다친 적은 있죠. 아우 그럼 아직도 저는 왼쪽 무릎의 관절이 좀 많이 달아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아직도 공연할 때 좀 꽤 아픕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8일 9일 안 된다고요? 올림... 네, 아니요. 안 된다고요? 예, 예. 공연하는 걸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예, 콘서트를. 예, 예. 네, 예 여기 이제 해야 되죠. 네네네. 나와야지 할 수 있죠. 네. 아 뮤지 기사가 떴다고 하는데요. 아까 출근길을 얘기를 했었는데. 아 약간 뉴욕커 같지 않아요? 과감하게 청바지 잘랐어요. 뮤직... 오빠, 내가 바지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형. 바지 잘랐어요. 네. 이딴 기사가 떴네요. 네, 제가 자른 건 아니고 잘라서 나온 겁니다. 아, 근데 예. 너무 스타일리시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자, 기자님. 자, 또 돌리겠습니다. 자, 자 정지훈 씨, 돌려주세요. 아, 나쁜 남자. 콘서트 얘기 이제 마음껏 하세요. 자, 나쁜 남자. 자, 데뷔곡이죠? 데뷔곡입니다. 네. 2002년에 월드컵이랑 괜히 같이 나왔다가 네 소문도 없이 사라진. 하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세요. 근데 그러기에는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 노래 유명한 노래인데. 네네네. 네. 아주 상당히. 이때 왜냐면 춤으로 정말 이 남자 솔로로서는 정말 정점에 이르러야 된다. 아. 어떤 진영형의 일단 이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이 곡을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선보이게 됐는데요. 벌써 한 23년, 22년 전인 것 같아요. 22년 네, 전이죠. 네. 만 22년 전. 콘서트에 나쁜 남자 있습니다. 샌리스트에 있나요? 네. 되게 재밌는 게 이 당시 찍어놓은 영상들이 한 8분 가량을 제가 찾아낸 거예요. 아 미공개. 네, 미공개. 소중한 거다. 소중한 거. 네, 그래서 이거를 콘서트 현장 공개할 예정인데. 와. 저 정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왜요? 아, 정말 어렸구나. 아. 그리고 젊었구나. 정말 열정이 있구나. 아. 날라다녀요. 그대로 재현합니까 무대에서? 그대로 재현합니다. 네, 똑같이. 요. 그래서 2부 시작이 그렇게 들어가요. 아. 네, 네, 네. 살짝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 살짝이요? 네. 어떻게 보여줘요? 여기서요? 네, 지금 노래 나오는 부분 살짝 이렇게 이 부분. 음악 좀 좀만 크게 틀어주세요. 음악 소리를 크게 좀 키워주세요. 안에. 잠깐 나가서 춤을 추는 사이에 이제 매진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뒷자리 다 나갔어요 지금. 네네 감사합니다. 아니 누구는 춤을 추고 누군 다리를 보여달라고 이게 공평한 겁니까? 예 공평하죠. 예예. 예. 자 1998년에 그랬네 팬클럽이라는 그룹으로 먼저. 네 맞아요. 네. 나 기억 나 이거. 그거 아니야? 누가 뭐래도. 맞아요 맞아요 그 노래예요. 네네네. 와 그랬구나. 네. 사실 제 데뷔 연도는 핑클 신화. 그러네. 90년대 말에. 네, 네, 네. 제가 고1 때니까. 네. 정말 어린 나이에 그 당시는. 네. 강다솜 씨가 저는 그 나쁜 남자 나레이션 진짜 너무 인상 깊었었어요. 내 중딩 시절 나쁜 남자 그 나레이션 생방으로 듣고 싶어요 하셨네요. 기억나세요 나레이션? 나레이션이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가사 좀 띄워줄 수 있나요? 요거. 이 밑에. 이건 여자 버전 나레이션인데요. 아.
미안해 거기가 뭐냐면 욕이 들어가 있어요. 아, 네. 아, 삐 처리가 되어 있군요. 그래서 삐 이렇게 되어 있네. 네. 삐. 삐 소리라도 좀 부탁드려. 뭐 그런 거예요. 미안해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 뭐 여기 있다 여기 가서 여기. 네 미안해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 네가 날 정말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 그냥 조금 만나다 말려 그랬어. 정말이었어. 이 진짜 나쁜 놈이네요. 조금만 말라 네. 만나다 말라 그랬대요. 네. 조금만 만나다 말려 그랬어. 뭐 약간 이런 건데. 근데 이거가 저는 그때 당시에는 약간 이렇게 너무 손이 오그라들었었는데 지금은 좀 예. 생각해 보면은 뭐 그럴 수 있죠. 그때 박신영 씨께서 예전부터 네. 갑자기 이제 댄스 음악 도중에 감정 호소하는 나레이션이 종종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있었어요. 네. 네. 많이 있었어요. 네. 형 노래도 있었고 G.O.D 선배님들 노래도 있었고. 맞아요. 네. 네. 지금은 사실 나레이션 듣기가 많지가 않네. 노래들 중에. 맞아요. 네. 흐름이 이제 그런 흐름이 아니니까. 네. 나레이션 하면 다 등 돌리시더라고요. 나레이션이 좀 솔리드부터 시작이. 그때쯤부터 이제 많이 생겼죠. 조시부터. 와, 우리 콘서트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그 싸이 씨 말고는 게스트가 라인업이 없습니다. 왜냐면 공연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게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돼가지고 네 호흡을 이제 적당하게 갖고 가야 돼서 네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싸이가 좀 정해져 있나요? 몇 분을 하게 될지? 아니요, 그거는 이제 본인 마음입니까? 형 마음이고요. 네, 저는 이제 사실 너무 그냥 감사한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래도 축하해 주러 오니까. 내신 몇 곡 정도는 생각하고 계세요? 재상이 형이요? 네. 네. 싸이 형님이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죠. 네.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늘 한 세 곡 이상을 하시니까 나 다 짜짓기를 해서 나는 강남 챔피언 한 번에 다. 아니 히트곡이 워낙에 많으니까. 맞아요. 네. 네, 히트곡이 너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요. 한 번 더 돌립니다. 네. 네. 자 한번 돌려주세요. 예. 자 6월 8일 9일입니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비의 콘서트.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노래 조한영이 나왔습니다. 네. 네, 홍보하세요. 예. 자, 여러분들 다음 달 이제 곧 다가올 6월 8일, 9일 UV의 콘서트가 열립니다. 저희도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관심을 가져주시면 거의 다 객석이 차서 했는데 남은 표 여러분들 이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한번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요. 저 B 씨가 돌려서 나온 거니까 UV 콘서트 홍보를 좀 B 씨가 좀 해주시죠.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다채로운 음악이 여러분들께 선보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분의 어떤 굉장히 버라이티한 호흡들 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일, 9일 어디죠? 네, 저희 한남동 블루. 아, 블루. 블루 광장. 예. 블루 광장. 네, 네, 네. 거기 뭐 사실 이태원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한강진역에서 내리면 바로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한 3분 컷이에요. 아, 맞습니다. 바로 내리시면 들어가도 되니까. 근데 그 시각에 올림픽 홀에서 또 제가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네. 마라톤도 열리고. 마라톤도 열리고. 예. 그리고 네, 안전검. 예, 예. 소방. 네. 네. 소방. 예. 저희 콘서트는 이제 BC 콘서트와 다르게 게스트분들이 거의 한 10팀 정도 나옵니다. 양날 이제 8일 9일.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른 게스트를 소개를 중점으로 소개쇼 UV 소개쇼. 네, 잠깐만요. 아니 그게 단독 콘서트는 아니지 않나요? 아 저희 노래도 당연히 있지만 이제 게스트분들의 노래도 같이 있는데. 하는 네, 네. 그러니까 좀 게스트가 나오는 시간하고 UV가 나오는 시간이 거의 비등비등하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조금 더 적을 것 같아요. 아니 혹시 진영이 형 나오나요? 아 진영이 형은 진영이 형이랑 이태원 프리덤을 사실 얼마 전에도 유세윤 씨랑 그 얘기를 했는데 너무 아쉬운 거 중에 하나가 셋이서 공연을 한 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아, 언젠간 한번 꼭 해보고 싶긴 한데 예. 예, 이번에는 진영이 형은 못 오시고 예. 우리 박진영 씨 왜 콘서트에 게스트를 안 부르세요? 왜? 아 그날 어떤 강연을 하신대요. 피했네 피했어. 강연이 이틀이 있더라고요. 딱 이틀 8일 9일 신기하죠? 다른 날 빼고 딱 그날 딱 이틀 그날도 좀 여기 써주세요. 진영이 형 강연 무슨 강의인지 모르겠지만 예, 홍보 좀 해드릴 네, 걸 그랬네요. 예. 자 3112 자 비오빠 팬클럽으로 데뷔 50일 파티했을 때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스타와 함께 춤을 이라는 코너에 제가 뽑혀서 지훈오빠가 저한테 무릎 꿇고 댄스 신청을 했었어요. 그때 지훈오빠 17살이었는데 아기 같았었어요. 고등학교 아니. 1학년이었었네.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신기하다. 근데 이때는 정말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예, 그냥 힘들더라고요. 맞아. 예.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려볼까요? 그럼 뮤지 형님이
내가? 아, 내가 돌렸는데 내 거 나오면. 자, 마지막이에요. 갑니다. 오! 아, 잘 들어갔어. 오케이, 있어. 오케이. 어, 라송. 라송이 나왔습니다. 아, 네. 아, 의미 있어요. 네. 어, 이 곡도 이게 2014년 곡인데요. 야, 샌리스트에 이 곡도 있나요? 네. 이게 그 저희가 녹음할 때 더블링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라틴 창법이 좀 나와야 돼서, 그러니까 약간 베이스가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라를 그 후킹, 그러니까 그 훅을 라라라 하는데 이게 더블링 하다 보니까 약간 태진한 선생님. 그러니까. 맞아요. 되는 거예요. 듣자마자 태진 선생님이 하셨네요. 사실 그걸. 그 당시에는 Dirty Sex라는 곡이 타이틀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막 순위가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차트에 5위까지 딱 치고 올라와서 이때다. 근데 봤더니 인터넷에 그때 태진 선생님이 부르는 게 밈으로 올라온 거예요. 바로 제가 태진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그냥 무대에 같이 서시죠. 야. 그래가지고 무대에 서시고 성사가 됐어. 바로 1등을 해버렸어. 예. 아, 맞아요. 네, 그래. 패러디도 많이 됐었고. 참, 네. 희한한 인연이야 그러고 보면. 네. 알라라라라. 근데 이게, 근데 이거는 수능 금지곡이라는 게 왜 수능 금지곡이에요? 아, 요 구간이 계속 머리에 맴돌아서. 계속 맴도니까. 네. 한번 들으면 안 잊혀지고 그래갖고. 아. 너도 그때 라이브 태진아 선배님이랑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태진아 선배님이 그 어느 부분에 하는지를 착 이렇게 눈치를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 맞아요. 헷갈리자죠. 그래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자기 도리가 아니니까. 지금 무사히 마치셨던. 예, 좋습니다. 네.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자, 727 하나님, 드라마 얘기는 3부에 하게 되는 건가요? 아, 드라마 그래, 얘기를 못했네. 아, 미안합니다. 드라마 얘기를 못했네요. 아니, 그 드라마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근데 광고 나가는 그 시각에 매니저가 막 문을 팍 차고 뛰어들어서 귓속말로 얘기했네. 뭐? 형님, 지금 드라마 얘기는 하지 마시랍니다. 왜? 그랬더니 날짜가 언제 변경될지 모르겠다. 아직 픽스가 아니고 날짜가. 그러면은 얘기하라고 하지를 말든지. 야. 네. 근데 아무튼 네, 드라마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조만간 나온다고 합니다. 예. 네. 예. 와. 0083번님께서 와 대박. 오늘 이른 퇴근으로 자동차 시동 걸자마자 컬트쇼가 나오는데 비 오빠 목소리라니. 오. 오늘 마침 콘서트 티켓도 배송 온대요. 오빠 곧 만나요. 애기 맡겨놓고 갈게요. 아, 이거 저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 SNS를 하잖아요. 네. 제 DM으로 티켓 예매했어요가 막 쫙 떠요. 막 그때 타이밍에. 근데 그 당시 저의 팬 여러분들이 이제 다 정말 어여쁜 가정을 딱 이루고 뭐 한 아이의 엄마가 됐고 이런 모습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8일 9일날 하얗게 불태우겠습니다. 네. 자, 무사히 공연 잘 마치시길 바라고요. 잠깐만요. 지금 30초 남은 거예요? 예, 예, 마지막 홍보. 마지막 홍보. 아니, 솔직히 저는 이제 홍보 그만해도 될 것 같고요. 하다가 끝나시면 돼요. 그냥 30초 쓰세요. 아, 그래요? 뭐야? 벌써 20초? 오오. 네. 아니,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막 각박해? 아니, 잠깐. 언제 이렇게 박했어요? 뭐 대한민국한테 남기고 싶은 메시지라든지 이런. 대한민국 화이팅. 네, 그리고 네, 6월 8일 UV 공연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컬트쇼 앞으로도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빛이었습니다. 에러.